네, 골프 스윙에서 중요한 것두 가지가 있죠. 바로 회전과 이 중심 이동입니다. 오늘은 회전은 내가 어느 정도 잘 되는데 이 체중 이동이 잘안 되고 체중 이동을 하려고 했을 때 공이 잘 맞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체중 이동을 잘 하실 수 있을지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체중 이동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롤 모델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누구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뭐죠? 고무줄인가요? 네, 고무줄이에요. 이렇게 잘 늘어나고 줄어드는 고무줄인데요. 고무줄은 참 탄력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자유자재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 스윙을 할때 저희 몸이 마치 이 고무줄처럼 탄력 있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체중 이동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비슷한 예로는 용수철. 스프링도 이렇게 제가 꽉 눌렀다가 손을 떼면은 팡 튀어 오르겠죠. 그런 탄력이 있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저희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체중 이동 레슨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제가 미리 보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고무줄이 저희 몸이라고 하면은 어드레스는 약간의 탄력이 있는 이 정도가 어드레스고요. 그리고 백스윙은 이게 백스윙이에요. 많이 늘어나네요. 쫙 늘어나는 게 백스윙이고요. 네. 다운스윙 전환은 이게 다운스윙 전환이에요. 오.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 이게 다운스윙 전환이고요. 그리고 이게 임팩트예요. 그래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납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예요. 자,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도대체 고프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더 차근차근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레슨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레슨을 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백스윙. 이 백스윙이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는 다운스윙부터 피니시까지. 이 구간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백스윙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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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퀴즈. 저 네. 백스윙을 할때이 저희 체중 이동은 어디로 돼야 될까요? 이거는 성시 프로님, 죄송한데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오른쪽에서 약간 뒤꿈치 쪽. 아우, 굉장히 네. 디테일했는데요. 오른쪽, 맞습니다. 네. 오른쪽. 정답입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백스윙을 할 때는 체중이 오른발로 가야 되죠. 이 체중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오늘 두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몸 전체에서 이 무게 중심이 되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 무게 중심을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쪼그매요. 이렇게 손바닥만하다고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너무 커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손바닥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제 몸의 무게 중심을 딱 집어서 들어 올렸을 때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제 몸의 무게 중심이겠죠. 이렇게 저희가 몸의 무게 중심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뭐 낮게 치는 샷이나 뭐 높게 띄우는 샷이 아닌 이상 보통은 무게 중심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다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 무게 중심이 백스윙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옮겨지게 돼요. 몸의 무게 중심이. 이런 의미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드레스 했을 때이 양발의 압력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5대5 정도로 양발을 비슷하게 밟고 있죠. 그러다가 백스윙을 하면은 오른발을 더 밟아주면서 이 발을 누르는 압력 중심이 양발이 이렇게 비슷하다가 백스윙을 하면은 오른발 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두 가지 의미, 무게 중심과 압력 중심이 오른쪽으로 변하는 게 백스윙을 했을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잘 갔다라는 의미인데요. 보통들 백스윙 했을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가장 흔한 건 이 상체가 굉장히 발달한 유형이고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작게 들어서 스윙을 하는 것이 좀더 유리한 스타일이신데 남들이 하는 만큼 지면과 평행 정도로 갈 거야 하고 크게 들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무너지면서
체중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 골퍼분들이나 아니면은 주니어 선수들 보면 반대로 또 너무 유연해서 백스윙을 할 때 딱 잡아주지 못하고 오버스윙이 되면서 이렇게 체중이 반대로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백스윙을 했을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숏아이언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칠만 하실 거예요. 근데 롱아이언, 뭐 5번 아이언, 4번 아이언 이런 거 쳤을 때 탄도가 잘 뜨지 않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요. 드라이버도 잘 쳐도 낮게 가는 그런 미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백스윙을 했을 때는 체중을 오른쪽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백스윙을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도구 하나만 가지고 와볼게요. 네. 지금 고무줄에 이어서 어떤 도구가 나올까요? 아, 자. 화살표인데요? 네, 이것은 핸드메이드. 아, 직접 잘라서 온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잘라온 화살표인데요. 네. 제가 이 화살표로 이 백스윙을 했을 때 힘의 방향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백스윙 때 체중 이동이 된다는 거는 두 가지 뜻이라고 했죠. 이 가운데에 있던 이 몸의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체중 이동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양발이 비슷하게 이 무게중심이 가운데에 있다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왼발을 약간 밀어내주면서 이 몸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백스윙을 할 때 이런 움직임 하나가 있고요.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발을 밟아내면서 오른발의 압력이 커지면서 힘이 위쪽으로 위쪽으로 가는 힘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요렇게 이 두 가지 힘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제가 오른쪽 위쪽 두 개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개를 딱 섞어서 약간 오른쪽 대각선 이 방향으로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힘이 가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클럽을 들고 한번 해볼게요. 네. 보통은 오른쪽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각선까지 얘기해주니까 되게 이해가 잘 가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백스윙을 했을 때 그래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받으면서 백스윙이 이렇게 들려야 돼요.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 백스윙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힘이 이쪽 방향으로 받는 느낌보다는 약간 타겟 방향 이렇게 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백스윙 했을 때 이렇게 받게 되면서 체중이 오른쪽으로 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백스윙은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힘을 써주면서 다시 한번 이거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우리 몸이 탄력 있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오른쪽에 체중 이동을 가면서 약간의 네. 위쪽 그러니까 대각선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상체에서 백스윙 탑을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지 네. 잘 기준을 몰랐는데 네. 뭔가 백스윙을 하면서 탑도 대각선 방향에 딱 가는 느낌으로 하면 네.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백스윙의 크기는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연하지 않다면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갔을 때 내가 더 이상 이쪽 방향으로 힘을 쓰면서 갈 수 없는 그 부위가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유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백스윙이 작네? 이러고 이쪽 방향이 아니라 타겟 방향으로 힘을 쓰면서 이렇게 가면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 백스윙의 크기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스윙할 때 클럽을 던져라. 그 말도 이 느낌과 이 제가 설명드린 화살표의 방향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클럽을 던지듯이 그러면 아크도 굉장히 커져요. 이렇게 던지듯이 쭉 뽑아내듯이 백스윙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제 레슨 주제가 고무줄처럼 좀 탄력 있게 백스윙을 이 스윙을 하는 거잖아요. 체중 이동을. 그래서 연습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백스윙에서의 힘의 방향은 말하자면 이쪽이죠. 대각선 위쪽. 이쪽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써볼 거예요. 그 이유는
용수철, 이 스프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스프링을 제가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반대로 많이 더 튕겨나가겠죠. 제가 조금 누르면 조금 튕겨나가고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쪽 방향의 반대 방향이면 어딜까요? 대각선 위에 반대 방향이면? 대각성 아래로 네. 왼쪽 아래. 맞아요. 대각성 왼쪽 아래 이쪽 방향으로 처음에는 이 클럽을 어깨에다가 올리고 처음에는 바로 공을 치지 않는 게 좋아요. 이쪽 방향으로 이 스프링을 쫙 눌러준 것처럼 우리 몸을 수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축시켜 주면서 백스윙을 할 때는 어깨 턴도 하잖아요. 이 방향의 반대로 어깨 턴도 살짝 해줍니다. 이렇게 수축을 시켜주시고 마치 용수철이 팡 늘어나듯이 반대 방향으로 팡 늘리면서 백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줬다가 반대로 팡 눌리면서 백스윙.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체중이 눌렀을 때는 왼발 쪽으로 많이 실렸다가 왼발에 있는 체중을 밀어내면서 오른쪽으로 체중이 넘어가고 쫙 올라가면서 오른발을 밀어내주는 힘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렇게 팡! 네.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스윙을 하는 프로도 있기는 하죠. 매튜 울프 선수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제가 잘 따라갈 순 없겠지만 이렇게 반대로 힘을 확 썼다가 백스윙을 올리죠. 그런 선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 라운드 나가가지고 이렇게 스윙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스윙의 느낌이 이 느낌이 100 정도로 과장을 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스윙을 할 때는 한 5에서 10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선 연습 스윙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보여드린 느낌이 한 이 정도의 백스윙이라고 하면은 이걸 좀 많이 줄여서 나만 알 정도로 살짝 왼쪽으로 실어주면서 회전을 주고 백스윙 스윙을 하는 거죠. 공을 칠 때도 나만 알 정도로 처음에는 연습장에서 약간 왼쪽으로 실어주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탄력으로 백스윙을 하는 느낌. 그러면서도 체중이 오른쪽으로 실리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백스윙은 늘어나는, 용수철이 늘어나는 느낌으로 체중을 오른쪽에 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을요, 과감하게 못하는 아마추어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팔만 보내는 분들 되게 많은데 지금 이거는 몸통까지 백스윙을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드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게 백스윙 할 때 이렇게 만들면서 팔로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은 사실 뭐 공을 맞추긴 좀 쉬울 수 있어도 비거리를 보내거나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의 스윙을 하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은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윙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제는 그렇군요. 두 번째 파트인 다운 스윙 부분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여기서 또 한번 아주 쉬운 퀴즈. 다운 스윙을 할 때 체중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그건 당연히 왼발이죠.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좀 쉬운 퀴즈를 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다운 스윙을 할 때는 체중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다운 스윙 할 때 체중이 왼쪽으로 실리는 거는 백스윙 할 때 오른쪽으로 실리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다운 스윙 할 때 체중이 왼쪽으로 잘 실려야 비거리도 멀리 보낼 수 있고 스윙의 궤도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흔하게 다운 스윙했을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스윙의 궤도가 아웃트윈의 궤도를 많이 그리게 되고 공을 맞았을 때도 비거리가 멀리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스윙했을 때 체중을 왼쪽으로 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특히 집중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다운스윙 할 때 체중을 왼쪽으로 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맨손으로 해볼 건데요. 저희가 평소에 쓰는 스탠스의 넓이가 이 정도 된다면은 많이 많이 한 반절 이상 줄여서 스탠스를 좁게 서볼 거예요. 이 정도라면 많이 좁혀서 좁게 스탠스를 선 후에 저희 이 발목과 무릎과 골반 이 세 군데, 발목과 무릎과 골반 이 세 군데를 연결을 해서 마치 이 용수철처럼 통통
통통 튄다는 느낌으로 우리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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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통 튄다는 느낌. 이 느낌이 잘 나지 않고 뭔가 탄력 있는 느낌이 안 난다 하시면은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놓고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맞나요? 네, 이렇게 통통통 튀겨줘야 되는데요. 네.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약간 옆으로 혹시 돌아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통통. 아닌가요, 이거? 오, 역시 맞나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그래요? 제가 할 말을 잃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문 그래요? 케이스고요. 그런데 저는 왜 골프를 잘 못 치죠? 뭔가 약간 네. 골키퍼라든지 테니스 네. 선수가 좀 준비하는 동작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네. 언제든지 빠르게 움직일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네네. 저희가 스윙을 할 때 이런 느낌을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움직여야 저희가 다운스윙 할 때 재빠르게 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연습하니까 생각보다 좀 앞꿈치에 뭐 약간 체중이 실리는데 이 느낌이 맞나요? 완전 맞습니다. 완전 맞아요? 앞꿈치에 실려야 돼요. 앞쪽에. 느낌은 다 맞는 거네요. 그래도 제가. 그 느낌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걸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절로 약간 앞꿈치 쪽에 네. 실리면서 뒤꿈치가 들썩들썩하죠. 네. 저희가 앞꿈치 쪽에 체중이 실려야 더 빠르게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뒤꿈치에 하면은 안 되실 거예요. 해보셨네요. 그렇죠. 제가 먼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예를 들어 제가 클럽을 들고 한번 해본다면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은 늘어나는 거, 다운스윙은 줄어드는 거, 임팩트는 펴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저희가 다운스윙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나야 되냐면 백스윙 올라갔다가 쫙 늘어났다가 다운스윙은 툭 내려가면서 뭔가 줄어드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때 발목과 무릎과 골반이 다 같이 동 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연습을 했을 때 만약에 저처럼 지금 이렇게 골반과 무릎과 이 발목이 같이 통통통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러고 있다. 이렇게 발목과 무릎만 이렇게 골반은 잘 접히지 않고 발목과 무릎만 이렇게 된다. 같이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스윙에 접목을 해봤을 때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할 때 통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운스윙 할 때 여기가 펴지면서 일어나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배치기 스윙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세 군데를 연결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요즘에 뭐 다운스윙 할 때 지면 발력을 쓰려고 스쿼트를 해라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프로님 전 스쿼트 했는데 왜 공 안 맞아요? 밑으로 이렇게 툭 내렸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골반에서 연결이 끊겨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실제로 이렇게 공을 치셔도 돼요. 이렇게 발을 모아놓고 백스윙은 늘어나고 다운스윙은 다시 줄어들고 임팩트는 늘어나는 거라 그랬죠. 발을 모아놓고 이렇게 위아래 이 통통거리는 탄력으로만 공을 치셔도 충분히 공을 치실 수 있고요. 발을 모아놓고 하셔야 처음엔 좀 쉬우실 거예요. 넓게 서시는 것보다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좁게 모아놓으신 후에 백스윙 올라갔다가 탄력으로만 통 이렇게 스윙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만 해도 거의 215m가 갔는데 네.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본 느낌은 네. 헤드 스피드가 더 늘리는데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추어 맞아요. 자연스럽게 네. 헤드 스피드를 더 늘리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몸에 이렇게 힘이 있지 않으셔도 탄력을 잘 이용을 해도 스피드를 늘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 무릎과 이 발목과 골반을 연결해서 통통통으로 공을 치실 수 있으실 때까지 연습을 연습장에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모아놓고 한 거는 체중 이동을 한 느낌보다는 제자리에서 위아래의 힘 중간에서만 스윙을 한 거고요. 이제 다운스윙할 때 체중을 왼쪽으로 실어주는 연습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먼저 연습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똑같이 백스윙할 땐 클럽을 45도 위쪽 방향으로 던져주듯이 스프링이 촥 늘어나듯이 백스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방금 했던 통통통을 할 거예요. 네.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왼발을 누르는 힘이 강해질 때까지 통통통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통통통통통통통통 지금 딱 했을 때
제가 왼발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오른발의 느낌보다는 왼발을 누르는 느낌이 통통통 했을 때 더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발의 느낌이 더 많이 남는다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통통통 했을 때 오른다리 누르는 느낌이 더 많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백스윙 올라갔다가 쫙 늘려줬다가 통통통통통통 왼다리. 왼다리 누르는 느낌이 더 많이 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한 번에 왼쪽으로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갔던 체중이 한 번에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나눠서 여러 번의 통으로 체중이 왼쪽에 실릴 때까지 한번 가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이 횟수를 점점 줄여보는 거예요. 이번엔 다섯 번에 한번 왼다리에 도착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백스윙 쫙 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왼다리 확실하게 체중이 있고요. 있는 느낌이 나고요. 네. 이번에는 세 번에 가보도록 할게요. 백스윙 갔다가 하나, 둘, 셋. 지금도 왼다리 확실히 있어요. 이번엔 두 번. 백스윙 갔다가 하나, 둘. 왼다리 있고요. 이번엔 한 번.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진짜 탄력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스윙에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다리에 체중이 실리는 느낌이 날 때까지 동동동동 하시면서 체중을 실어주신 후에 고무줄이 쫙 늘어나듯 왼발을 팍 차면서 스윙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을 총 정리를 해서 리듬을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또 도구 한 가지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항상 그 골퍼들 굉장히 고수분들은 결국엔 리듬이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항상 그 끝은 리듬이죠. 어떤 네. 동작을 배우든지 그 동작에 리듬을 넣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탄력 있는 움직임에 리듬을 넣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백스윙을 할 때 45도 위쪽 방향으로 공을 던져주듯이 몸이 쫙 늘어나는 느낌이 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공을 던질 거예요. 45도 위쪽 방향으로 던지고 공을 던지면 언젠가는 공이 툭 떨어지겠죠. 그러면 소리가 날 거예요. 툭 떨어지는 소리가. 그 소리가 나기 전에 왼쪽으로 체중을 실어주면서 동 이 동작을 할 거예요. 던져놓고 소리가 나기 전에 동 그 다음에 왼다리를 팍 차면서 스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던져놓고 통 스윙을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실제로 던지면서 해볼게요.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전에 던지고 통 스윙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윙이 연결이 됐고 리듬이 만들어졌죠. 뭐 이 던지고 통 스윙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실 필요는 없지만 나만의 단어를 여기다가 딱딱 붙여서 연습을 하시면 리듬을 잘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클럽을 잡고 이번에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보통은 전환 동작이 또 느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전환 동작이 너무 느리거나 혹은 또 너무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운스윙 전환할 때. 근데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내면은 전환을 일정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클럽을 잡고 할 때도 똑같은 느낌으로 45도 위쪽 방향으로 클럽을 던져놓고 다 올라가기 전에 제가 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전에 왼쪽으로 실어주라 그랬잖아요. 백스윙 하고 실어야지 하면 늦어요. 백스윙 때 던져놓고 통, 그 다음에 스윙을 하는 거예요. 백스윙. 샷. 이렇게. 진짜 탄력 있어 보이네요. 네. 네,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서도 체중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체중 이동은 고무줄처럼 탄력 있게 하셔야 되고요.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원포인트는 백스윙은 던지고 다운스윙은 통 그다음에 임팩트는 차면서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그 통통통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진짜 탄력 있는 체중 이동을 네. 잘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세이님께서요. 대각선으로 든다는 느낌으로 들면 몸의 축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아, 너무 오늘 좋은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런 느낌이 분명히 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 레슨은 이 회전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 하에 체중 이동에 관한 레슨이다 보니까 체중 이동을 좀 극적으로 보여드린 레슨이고 몸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지금 한 느낌은 똑같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낮추면서 왼쪽으로 갔다가 팍 밀어나면서 백스윙 반대로 팍 밀어내는 힘으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왼쪽 어깨, 왼쪽 어깨만 밑으로 낮춰주면서 예를 들어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 이건 진짜 일어난 거예요. 반대로 팍 차주면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 진짜 일어난 거고 머리 높이도 정말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스윙은 이 머리 높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몸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왼쪽 어깨가 척추각을 딱 지키고 제대로 회전을 한다면 더 떨어지기 마련이죠. 이렇게 반대 힘을 썼다가 왼쪽 어깨를 낮추면서 가면 제 머리 높이가 높아지지가 않죠. 낮춰졌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느낌으로 가면 제 머리 높이가 그대로 뭔가 이렇게 차는 네. 느낌은 나는데 머리는 가만히 있죠. 네. 찼다고 해서 왼쪽 어깨가 높아지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의 이 각도를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빡성님께서요. 구력 2년이신데 그립을 바꾸고 자세를 바꿔도 필드에서 슬라이스가 납니다.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렇게 슬라이스 많이 못 고치세요. 네. 고경민 프로가 한번 도와주시죠. 스윙 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윙을 옆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슬라이스라고 하면 보통 아웃인 궤도에 클럽 베이스가 열릴 때 슬라이스가 나고 있잖아요. 나곤 하잖아요. 네. 지금 딱 스윙을 봤을 때 클럽이 많이 열리기 쉬운 임팩트 동작을 하고 계신 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임팩트가 됐을 때는 이 클럽이 처음에 다운스윙 때는 몸이 앞서가다가 임팩트가 됐을 땐 클럽이 앞서가면서 이 클럽 페이스가 로테이션이 되면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혀야 슬라이스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스윙하시는 이 자세를 보면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임팩트 때 이 무릎이 굉장히 늦게 펴지면서 이 클럽이 로테이션 되는 동작이 없이 그냥 이대로 쭉 가져가는 이러한 느낌의 스윙을 하고 계신 게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께 클럽이 로테이션이 잘 되지 않고 열리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가 오늘 했던 레슨 중에 던지고 통 스윙을 할 때 이 임팩트 구간에서는 땅을 밀어내주면서 약간 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회전을 멈춰주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탕 차는 동작이 그 동작을 해주시면서 체중을 아예 왼쪽에다가 실어 놓으시고 왼쪽에 눌려져 있던 체중을 팍 밀어내면서 몸의 회전을 멈춰주는 거예요. 멈춰주기만 해도 이 클럽이 몸을 앞서 나가게 되면서 클럽 페이스가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거든요. 클럽이 열리는 이유는 그냥 몸이 계속 리드를 하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억지로 약간 걸어주는 느낌, 땅을 차주는 느낌을 가져주시면서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클럽 헤드만 보내는 연습. 이 타이밍을 맞춰주시다 보면은 슬라이스가 훨씬 더 덜해지실 겁니다. 네.